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는 까치지만 유해 조수로 지정된 지 오랜데요. 농작물도 모자라 요즘에는 아파트 주민까지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도심 한 아파트에 몰려든 까치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면서 결국 엽사까지 동원해 퇴치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아파트 단지에 총성이 울립니다. 까치를 잡기 위해 동원된 엽사의 총소리입니다. 45년 경력의 엽사지만 아파트 단지에서 총을 겨눠보긴 처음. 경찰의 통제 아래 1시간 동안 까치 10여 마리를 잡았습니다. 까치가 이게 아주 영리하기 때문에 며칠 내가 쏘면 내 얼굴도 알아봅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 몇 번 쏘면은 까치가 여기는 안 들어와요, 이제 다시는. 이 아파트는 3년 전부터 해질 무렵이면 단지 내 공원으로 몰려드는 까치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아무리 청소하고 닦아도 길이나 자동차나 금세 지저분해집니다. 까치가 많아서 똥을 싸면은 차가 막 전체적으로 막 이 똥이 엄청 많이 묻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닦으려고 하면은 이게 곤욕이 막 보통이 아니에요. 새가 싫어한다는 냄새에 향초를 피우고 독수리 사진도 붙여봤지만 다 그때뿐이었습니다. 나무를 모조리 베어도 소용없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여름철에는 울음소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올 여름처럼 덥고 너무 막 짜증이 많이 나는데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이 소음 때문에도 그러고 막 너무 100마리 정도 이상 막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주택가에 나무가 있는 곳이 그나마 아파트 단지 내 공원뿐이라 까치들이 잠자러 모여드는 걸로 추정됩니다. 길조에서 골칫거리로 전락한 까치. 농작물도 모자라 도심 아파트 주민들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